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여전히 이제 국내 증시의 흐름 자체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변동성인 것 같아요. 변동성, 일중 변동성, 장중 변동성,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마감하거나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마감하는 장중의 변동성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지수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보면 급락이 나온 이후 바닥에서 변동성이 크게 실리고 그 다음에 완만한 반등을 보인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는 바닥을 찾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위치부터 바로 올라올지 아니면 한 템포 더 밀렸다가 올라올지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 증시는 펀더멘털 매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시장에서 투자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 돌파 전략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주요 시황 포인트 두 가지 제가 표를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시황 점검입니다. 매번 두 가지 포인트로 제가 가지고 오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강도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증시의 기대 요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중국의 부양책입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의 강도에 어떤 부양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시장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좀 강력한 부양책이 나와줘야 증시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 강도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좋겠죠. 그럼 중국 소비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도 있는 거니까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의 강도를 보자. 두 번째, 미국의 건축허가와 주택 착공 건수의 좀 추이를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얘기인데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한국의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전에 런앤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은 한국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부동산 가격, 거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황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지표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미국의 건축 허가와 주택 착공 건수를 한번 볼게요. 이제 건축 허가와 주택 착공 건수인데 급감했었죠. 네, 이제 코로나 막 퍼졌을 때 급감했다가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자, 주춤주춤합니다. 그죠? 건축 허가와 주택 착공 건수가 꺾인 건 아니에요. 꺾인 건 아닌데 여기서 고점을 치고 가지는 못해요. 만약에 여기서 우하향 기조를 조금 더 보인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도 같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대부분의 투자 상품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 드렸죠? 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상당히 연동돼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올라갈 때 주가가 같이 반등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가상화폐 시장이 같이 떨어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건축 허가와 주택 착공 건수가 꺾이기 시작한다면 증시에도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여기서 이제 버티다가 고점을 한 번 더 치고 가면 그때는 증시의 반등 기대감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미국의 건축 허가, 착공, 건수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중국의 부양도시 대비 규제 도시의 비율입니다. 이게 좀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게 부양도시고요. 이 회색으로 표시가 된 게 규제 도시예요. 그래서 이전을 보면 자 부양보다는 규제가 확실히 좀 많았어요. 네, 최근 들어서는 어때요? 다시 부양도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80%가 부양도시고 20%가 규제 도시예요. 이 말은 뭐예요? 중국이 앞으로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부동산 시장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중국 쪽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양책들 여러 가지 있어요. 기준금리 추가 인하 혹은 부동산 시장 부양,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부양책에 대한 강도를 계속해서 높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중국이 자존심이 상한 게 뭐냐면 성장률 부분이 미국한테 뒤처졌어요. 원래 중국이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죠. 신흥국이 미국 같은 선진국의 성장률을 뒤지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바꿔놨어요. 미국에도 성장률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미국의 성장률을 꺾어라라는 특명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견인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부양 정책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